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이 말씀을 딱 하셨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진짜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또 오지를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비극적인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똑같은 사건이 나라가 갈라질 적에 여로보암 왕이 똑같은 일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또 왕상 12장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모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에 제사를 베델에서 세웠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같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이라고 정말 이 우상에 절하는 예배 숭배 시스템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토라를 통하여 주신 절기의 날짜를 바꾸고 이것이 여기 보니까 8월 곧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날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주신 날짜를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걸 꼭 피해서 모든 절기를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미래의 예언입니다. 또 바알 숭배가 금송아지 시스템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 시스템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기는 혼합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에요. 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냐면 토라는요, 순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요. 혼합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송아지 숭배의 사건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토라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혼합제사. 또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성경적 절기를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 숭배 사건을 통하여 미래에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거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오늘 34장 4절에 나오는데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오직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봐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언어로는 안 됩니다.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데 히브리 단어를 일일이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긍휼과 자비의 품성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13개의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보면은 셜로시 에슬레이 미돗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Attribute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4절과 5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을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라는 결단고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기 이제 쭉 6절과 7절 사이에 13가지의 하나님의 품성이 나오는데 제일 첫째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품성들에서 여기 이제 13개를 다시 말하는 셜로시 에스레이 미돗 하나님의 13대 은혜 품성을 제일 첫째는 여호와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두 번 나왔죠.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도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하나님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첫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 있고 여기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 세 가지 이게 전부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첫째 여호와 두 번째 여호와 세 번째 하나님 이 품성이 세 번째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라콤 라콤 자비롭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베크눈 베크눈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엘라카 아파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이죠. 베락 카셋 카셋 인자가 많으신 일곱 번째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베 에메트 우리 도라 신학교의 그 엠블렘 속에 진리와 빛 여기에 에메트 올 앤 에메트 여기에 베 에메트 진실이 많으신 진리가 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풉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풉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사람을 또 봄하실 때가 있습니다. 봄하실 때 이렇게 많이 안 하십니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풉니다. 그럼 보니까 3, 4대 그 정도에서 그러나 여기 인자는 천대까지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다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노절 카셋 라 아라핌 라 아라핌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은 노 세이 아봄 노 세이 아봄 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실수한 모든 과실을 또 용서하신 하나님 악뿐만 아니라 과실도 실수한 것도 용서하신 하나님 바페샤 바페샤 과실을 용서하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신 이게 용서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악도 용서하시고 실수한 과실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신다 아니면 베카타아 베카타아
이 토라를 우리가 굉장히 그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공부해보면요. 하나님의 품성이요. 속속들이 숨어있을 때 글자마다. 용서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로 하지만요. 이 히브리는 구체적입니다. 뭘 용서하시냐? 첫째, 악을 용서해 주시오. 과실을 용서해 주시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도 보면은 언약을 지키신 아도나이, 변치 아니하시는 아도나이, 능력을 베푸신 아도나이,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지만 히브리 글자 속에서는 막 하나님의 막 품성이 하늘에 그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바다를 먹물로 삼아 써도 부족해. 이 히브리 글자 하나님의 DNA. 아멘. 하나님의 품성이 히브리 글자 속에 쏙쏙 다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아를 만나기 전에 예수아를 잘 알아야 돼. 예수아를 잘 알면 예수아를 사랑합니다. 예수아를 사랑하면 그를 만날 준비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용서도 하나님 품성도 이렇게 자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13번째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보험을 면제케 하시는 베나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이 풍성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끝날 때쯤 34장 15부터 33장의 기독이 그래서 이 말씀을요.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은 대명절 때는 이 말씀 거의 있습니다. 특별히 용기부어 속죄 이 셜로시 에슬레이 미토트 하나님의 13가지의 품성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질 적에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점만 쫙 알고 만나면은 이것이 좋고 이러신 분이고 이러신 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이끌어 가시게 하여 좀 어려운 일을 사람하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돌아지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반드시 토라를 회복하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신앙이 자랍니다. 이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사람들은요. 이 13가지 하나님의 품성을 대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날 꼭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이제 한 달 후면은 페이삭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샤부엇 오순절이 있죠. 또 긴 여름방학이 끝나면은 추수할 때가 되면은 가을 살랑살랑할 때 티슈레이 그때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속죄절이 끝나고 난 뒤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 이 중요한 세 가지 초막절에 토라 축복 기도회가 있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낭독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낭독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출애굽기 슈못 34장 6, 7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두 번째. 여호와라 세 번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며 악을 용서하시고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4대까지 보호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잡으시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토라포션을 통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상당히 중요한 무게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구약을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결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확한 말씀은 아직 신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라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전부 철저히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 기도를 오늘 토라 버전을 발견합니다.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토라를 받으려고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는 모세가 아직 안 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츄에이션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이게 철저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34장 9절 말씀에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죄인이 올 적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셨으면 복을 해드립니다. 꼭 이 토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안 죽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었는데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 적에는요 이 기도를 해요. 다음에 선교회에 가면은요, 제가 이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본 결심 기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결심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때 영광의 장면을 좀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광채난 모세 얼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출애굽기 34장 30절 이하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모세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 아도나이 바나베 엘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베 엘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shalom.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샘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